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받았어요. 이 방언도 하게 되고 정말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제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이 올라오는 기쁨과 이 감사,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행복하고 아름답게만 보였어요. 何よりも心から湧き出る喜びや感謝、もう何もかも素晴らしくて、そしてもう幸せに思ったんですね。 그때 처음으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あの時に初めてこの本文の御言葉を読みました。 이 말씀에 이 깊은 은혜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냥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同時その御言葉の深い奥義はよくわかりませんですけれども、とても恵まれた言葉でした。 그래서 그때 저의 개인 홈페이지, 그때는 싸이월드가 유행했는데 그 메인 홈페이지에 이 말씀을 올려놨어요. それで私のホームページがありますが、その時に御言葉をそのホームページに載せたんですね。 태어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처음 올려본 것이죠. 生まれて初めて聖書の言葉をホームページに載せたわけです。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私はブドウの木であなた方は枝です。人が私にとどまり、私もその人の中にとどまっているなら。 そういう人は多くの実を結びます。私を離れてはあなた方は何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이 말씀이 올려진 그 홈페이지를 본 한국의 친구가 이러한 댓글을 남겨놨더라고요. この聖書の御言葉を載せたそのホームページを友人が見てこういうコメントを残したんですね。 지가 가지랜다. 크크크크. 하? 안타오 에다나노카? という コメントでした。 참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とても忘れられない 記憶の中の一つになっています。 벌써 이게 13년 전의 일이에요. もう13年前のことなんです。 어느 날 문득 이 일이 생각이 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ある日こういうことが思い起こされ、ふと自分にこのように問いかけてみました。 너는 참 가지로 살아가고 있니? 本当にあなたは誠の枝として生きているんだろうか。 이 겉 외양만 보면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의 모습 같지는 않아요. 見るからにはその木から切り離されている枝のようには見えないんですね。 하지만 나라는 가지를 봤을 때 그렇다고 많은 열매와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しかしながら自分という枝を見ると豊かな実が結ばれているわけでもありませんでした。 그 이유는 나무 대신 예수님보다 바로 내 자신의 이 가지가 어떤 가지인가에 더 집중했기 때문이지요. 소리와 지나르 예사마요리모 에다자로 지분 지신 노그 에다가 도나테르노카 칸신가 에다바까리니 아타카라데스. 왜 나라는 가지는 다른 사람들과 모양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을까? 나지 와타시토유 에다와 호카노 히토토 콘나니 카타치가 지가운다로. 다른 사람 열매가 많은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히지? 人はみんな豊かに実が結んでいるように見えるんだけど、なぜ私は実が結ばれていないんだろう。 그래서 항상 나의 부족한 모습에 좌절하고 또 열등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いつも自分の足りないこの姿を見て挫折したり劣等感に駆られていたりしていました。 그 가지의 모양 그 자체에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枝そのものばっかり気にしていたからです。 그래서 남들과의 항상 그런 비교 의식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いつも人と比べて比較をしてて自由にはなりませんでした。 가지는 아무리 굵고 길다 해도 가지일 뿐이지. 에다와 이끄라 후토쿠테 나가쿠테모 에다난데스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말에서는 진이 그쓰이테 이나케레바 유타카나 미오 무스부고토가 되기마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토가 와타시니 도도마리 와타시가 소노 히토노 나카니 도도마테이루 나라바 오쿠노 미오 무스부고토가 되기루토. 그런데 저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을 제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しかし 私は 人が私にとどまり私がその人の中にとどまっているならというその言葉の奥義を深く悟ってい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ですから反対の信仰生活をしていたんですね。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내 스스로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예수만이 도도마테이오토세즈니 지금 미지카라 난토카 미오 무스바세요토 노력시타와케데스.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는 것과 이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 과연 어떠한 수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만이 도도마테이테 미가 무스바레고토 또 지분의 치카라데 난토카시테 미오 무스바세요토스루 그 両方は どういう違いがあるんでしょうか? 예를 들면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例えば こういうことなんですね。 이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기름 연료가 필요하지요. 車を動かすためにはガソリンが必要です。 이 자동차 안에 이 기름이 가득 있으면 이 엑셀만 살짝 눌러주면 자동차는 앞으로 쭉쭉 잘 나갑니다. 가솔린가 아레바 액셀だけ 踏むだけで スーッと前に進むわけですね. 하지만 기름이 떨어진 차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지요? しかし 가솔린가 尽きて しまった車は どうやって動かすことができますか? 사람이 직접 뒤에서 밀어야지만 그제서야 조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後ろで 押してこそ 動かす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 마치 이처럼 엑셀을 조금 밟아주는 것과 내가 직접 내 힘으로 미는 것 이런 수고의 차이가 아마 그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このように 액셀을 踏んで 車を 走らせるか 뭐 자신의 힘으로 後ろで 押して 動かすか という 違いなんですね.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고의 반대의 言葉は 何だと思いますか?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불신고, 부주준 こういっ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바로 믿음의 반대말은 내 힘입니다. 신고의 반대의 言葉は 実は 자신의 힘, 지력도 言えるんです. 내 힘으로 그 차를 움직이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자신의 힘으로 車を 押して 動かそうとするから どれほど 大変でしょうか? 결과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その 結果は 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 우리 인생 우리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내가 가진 실력, 능력, 물질이 모질라서만은 아닙니다. 예, 와타시타치노 저노 진세가 그르시크 다행히 오모우노와 단지 지분의 지지력이야 소유 모노 노력가 나이카라데와 아리마센.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의 감정 또 내 자신의 마음조차 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마음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한 자매가 이 목사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아르시마이가 복시선생님 고유 테가미요 각기 오쿠탄데스네. 이 자매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시마이와 이기리스니 유학군이 이끄고도 일났단데스. 근데 영국에 온지 이 세 달도 채 되지 않은데 이 향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しかし 이기리스니 이때 3ヶ月も 経たないうちに 호무식군이 가까이 심았단데스. 유학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학의 경험이 있는 方は よく 知ってると思いますか? 일단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의사소통에서 오는 그런 소외감이 느껴졌고요. 맞아요. 言葉가 음악을 지지하와나이ですので 커뮤니케이션から来る 소외감을 覚えてました. 생활, 식습관, 문화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 생활습관, 식문화, 이この 차이から来る 불편사가 ありました.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맘 놓고 털어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는 또 외로움도 느껴졌고요. 맞다. 지분노 그 心の 신조 打ち明けて 話し合える その 友達가 ない その 所から来る 寂しさが ありました. 그리고 자신을 무조건 사랑해 주는 그 부모님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교회 지체들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도 컸어요. 나니모카모 지분노 것도 기지카테 그레루 료신야 한국의 교관이 이르 교다 시마이니 다치니 타이스루 나츠카시 오모이가 왔던데스네. 그런데 여기 와서 공부하기로 한 계획들 그리고 학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쉽게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었죠. 시카시 리가쿠니 기타고는 계획과 뭐 각기시나도 오모에바 このまま 한국에 가이루와케니모 이카나이시. 하지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만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시카시 나니무카노가 그러시 그때 기츠 그때 전부 아키나메 때 한국에 와서 가리다이 또 어머니 닷단데스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매가 머물던 그 홈스테이 하는 집에 그 모든 가족들이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예, 하루시 그 홈스테이 する その 이제 주인과 가족과 전부 료권이 데리고 것도 になりました. 이 자매는 그 집에 혼자 이제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마야 저도 히토리데 루스방 쓸 것도 になったんですね. 그리고 먼저 집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도서는 시마야 뭐 도어를 우찌가와카라 뭐 간단히 심해마시다. 그리고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도시에 이마노 도코로니 데트 있다んですね. 그리고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마노라고데 코로요니 叫び出したんです. 하나님,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주요 이에니 가리타이.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어요. 뭐 오토사 오카사니 하이타이. 교회에 있는 이 지체들도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 교관이 교단 시마미니 뭐 아이타 그때 뭐 다마나나인데스. 나 어떻게요 하나님? 도시더라인데스카? 유학이고 장내고 다 포기할 거예요. 뭐 리가고 쇼라는 것도 나니무까 뭐 아키라메타. 나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뭐 한국군이 가라세테 그다사이. 이렇게 펑펑 울면서 한탄의 기도를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 오쿠요나시테 뭐 낙기나가라 뭐 그 가나시미나가라 카미사마니 사케니누리마시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소리쳐 기도하는데 그 자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저기 낙기사케인데 이노테르 우치니 난또 세례가 누존단데스네. 방언이 터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겐가 가다리다사레때 도메도나쿠 나미다가 아우레테키탄데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입술에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토론 아까다마 인든 스파라크 이노레테 있더라 그치카라 고유 사안비가 데테기타소데스. 매금이니 미타사레 주미오바 누기스테 그루시키 고노요모 미쿠니토 카와라누 할렐루야 타타에요 와가 주미 유르사레 슈토모니 아유메바 이즈코보 슈노크니. 그리고 이 자매는 목사님께 장장 네 장에 걸쳐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소시다오는 시마이와 난또 4만이 와타르 그는 테가미요 복시 선생이 각기 오쿠타와 께데스. 목사님, 저는 이곳에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선생, 제가 곳에 세례의 타이켄을 시마시다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곤단이 우레시 그때 시아와세대 고코르가 라크데 아르고도 시리마생데시다. 목사님, 저 이제 한국에 안 가도 돼요. 선생, 뭐 왔다시다 한국군이 가려나고때 뭐인데스. 이런 내용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막 그런요나, 아노 대가면 각격다소데스. 그 자매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노 그노 시마이와 강키와 난니무 카와떼나인데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카치 세례가 노즈마레테카라 고유 관계요 노리코에르 고토가 되기탄데스.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 어려움이 더 이상 그 자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 다에라레나이오나 소노 관계가 소레 이조 소노 시만 이조 때 문단이와 나리마생데시다. 내 힘으로 그저 향수병은 향수병 앞에는 불평 불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분노 치카라데와 호모시크니 다시테와 후에 후망오 수부야크시카 나갔단데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카지 세레사마 소노나 관계를 노리코에르 것으로 데키루 헤이양토 요로코비오 아타에타 와케데스. 바로 이 삶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참 가지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고려나 이키카타가 히토가 와타시 나카니 도도마리 와타시가 소노 히토 나카니 도도마타 이루나라바 토유 마고토노 에다 토시테노 이키카타다루 것도 신지마쇼. 내 삶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보이는 큰 인정 어떤 실적뿐만이 아닙니다. 와타시 진세 미토유노와 메니 미에루 세이코야 히토비토니 미토메라레루 소이타 모노데와 아리마센. 바로 믿음의 눈을 갖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갖고 그 환경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저희가 신고를 메우며 때 환경을 믿되 그리고 신고를 못해 그것을 노리고에 때 이끄というのが 본토의 미난です. 그럴 때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성공이 따라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それから 世の 성공과 人々に 認められる 것과 ついてくる ものかもしれません.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카시나가라 오쿠노 크리스찬과 반대의 생활을 している ようです. 세상을 쫓아가느냐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このように 쓰이ていくに 무치우데 예수様に 도도마로うとしません. 그래도 예배는 안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떨어진 가지는 아니잖아요. でも 레아이니와 참가しているから 예수様から 기대하나されている 기대はないだろうが. 그러면서 안심하기도 하고요. 自分で自ら安心したりします. 그리고 주님 앞에는 편한 길로만 힘든 일 없이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노니 주여 라크나미치에도 미치베테쿠다사이토 이노타리시마스. 주님께 지금 내 이 처한 환경 정말 이제 확 바꿔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려요. 그리고 이만 와타시를 관계를 완전히 카에테쿠다사이토 이노타리시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하시드 미나산. 참 가지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고토의 에다토시토의 키카타와 지분의 치카라ではなくて 세례から 타야라레로 치카라によって 이길 것도なんです. 도저히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 환경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変わりそうもない 苦しい 환경의 세대 苦しんでますか?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상처받고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습니까? 私は 苦しめている 人がいる から 心に 깊숙이 悩んでいるんでしょうか? 그렇다면 먼저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는 가지인가 아닌가를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토시테라 부드럽기나루 예수様に 私が 도도마っているか いないかを まず 振り返ってみましょう.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私たちは 부도노키니 쓰이ている 에다なんです.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즉말이 지분 자신과 지분의 인생의 주인ではない ということなんです. 내 삶의 공급자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私の 인생의 供給者は 부도노키나루 예수様なんです.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たちは 세례によって 인생의 全てを 供給されながら 生きる ものなんです. 참 가지로 우리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고토노 에다 토시테 供給者でなく 주요자として 生きていきましょう. 바로 그때 믿음의 눈이 열리며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そうすれば 신고의 目が 開かれて 감사의 신고를 持って 生きる 것과 できる 것을 信じましょう. 바로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현재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そうすれば 세례から 与えられる 力によって 今の 苦しい 環境を 乗り越える 것과 できる 것을 信じましょう. 바로 그때 영적인 눈이 열려 반복적인 죄의 그 습관을 끊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その時に 霊的な 目が 開かれて 繰り返していた その 罪を 断ち切る 것과 できる 것을 信じましょう. 성령님께 공급받는 참 가지로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によって 力が供給される 마고토의 에다として 生きる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